Are you ready? Yeah. 안녕하세요. 문하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18주차 두 번째 시간 하체 버닝 시간이에요. 지난번 뱃살 버닝에 이어서 오늘은 허벅지를 태워줄 수 있는 하체 버닝 운동들을 함께 해볼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타이머를 이용해서 한 동작당 30초씩 타이머에 맞춰서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동작 스쿼트 펄스 동작부터 해볼게요. 스쿼트 자세에서 가볍게 바운스를 시켜주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하는 듯한 허벅지 느낌에 더 집중하면서 조금만 버텨주세요. 자, 5분 동안 휴식 짧게. 자, 두 번째는 와이드 스쿼트 동작에서 마찬가지 바운스를 할게요. 무릎은 발가락보다 넘어가지 않게. 시작! 배임주면서 배가 너무 늘어져 있거나 편하게 쉬지 않도록 복부에도 계속 힘을 주고 계세요. 네, 5초 휴식. 우리 세 번째 동작 할 때는 와이드 스쿼트에서 한 발씩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을 해볼 거예요. 자, 바로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자, 10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볼게요. 3초. 올라오고 다시 5초 휴식.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 한 다리를 뒤로 보내서 킥백을 바운스 시켜주실 거예요. 이 동작은 한 다리씩이기 때문에 두 번을 갈게요. 자, 오른 다리 먼저 시작. 배 힘도 계속 주면서 뱃살이 늘어져 있지 않게 해주세요. 10초 더. 엉덩이 단단한지 손으로 만져보고. 자, 반대쪽 다리도 가볼게요. 바로. 시작. 다리 들었을 때 뒷벅지랑 그리고 엉덩이 조이는 느낌이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배 힘주면서 자, 12초 거의 다 왔어요. 조이고 조이고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스쿼트 펄스로 앞쪽 허벅지도 태워주고 와이드에서 안쪽도 태워주고 그리고 바깥쪽까지 마지막 골고루 허벅지 근육들을 네, 버닝시키는 동작을 해주셨어요. 두 번 더 반복을 해볼게요. 자, 스쿼트 먼저 다
다리는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요. 무릎이 자꾸 모이시는 분은 약간 벌리거나 발끝을 바깥쪽으로 돌리고 해주시면 좋아요. 시작! 깔짝깔짝 크게 일어났다 앉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7초 더. 네, 좋아요. 5초만 짧게 휴식하고. 와이드 스쿼트에서 또 펄스 들어갈게요. 암벅지살 덜렁이는데 고민이신 분들은 꼭 해주세요. 시작! 15초 더. 거의 다 왔어요. 자, 달궈죽은 암벅지. 평소에 앞벅지를 많이 쓰시고 앞벅지가 예민하신 분들은 와이드 할 때도 앞벅지 같이 쓰이긴 해요. 마지막 1초. 네, 좋아요. 5초 휴식하고. 자, 이제 힐업 한 번씩 뒤꿈치 드는 동작 해볼게요. 와이드에서 시작. 빨리 쉬는 게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다시 5초 휴식하고. 이제 킥백에서 펄스 들어갈게요. 시작. 7초. 네. 자, 바로 이어서 반대쪽 갈게요. 시작. 쪼그라드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제대로 조여서 올려주세요. 깔짝. 탄탄하면서 슬림해지는 내 허벅지 라인을 상상해주세요. 3초. 네. 자, 우리 한 동작당 딱 30초씩밖에 안 되니까요. 조금만 힘내볼게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트예요. 자, 첫 번째 스쿼트 펄스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어깨보다 조금 넓게 무릎 모이시면 발끝 벌려서 준비 시작. 어지러우신 분들은 호흡을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편하게 해주세요. 중간중간에 물 한 모금씩 드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어지럽거나 속이 울렁거리시면. 자, 1초. 네. 5초만 짧게 휴식하고. 자, 이제 와이드 스쿼트로 다리를 넓게 벌려서 와이드에서도 펄스 들어갈게요. 앉아서 시작.
10초 남았어요. 조금만 버텨볼게요. 마지막 세트니까 좀만 힘내세요. 5초. 자, 다시 5초씩 하고 와이드에서 발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양쪽 번갈아가기 들어갈게요. 이제 두 가지 동작밖에 안 남았어요. 자, 시작. 발목과 종아리를 가느다라면서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대신 끝나고 스트레칭 꼭 빠뜨리지 말고 해주셔야 근육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아요. 2초. 네. 자, 우리 마지막 킥백 펄스만 남았어요, 이제. 오른 다리부터 먼저 해볼게요. 준비, 시작. 거의 다 왔어요. 억밀살 더 끌어올려주세요. 쭉쭉. 뱅주고. 좋아요. 자, 오늘 마지막 운동 반대쪽 다리 한번 끝나요. 이제 시작. 뒤쪽 엉덩이 꼬집어줄 때 앞쪽 팬티라인 주름이 확실하게 펴지도록 늘려주세요. 허리를 꺾어서 움직이지 않게 골반의 움직임을 써주세요. 배인 딱 주고 5초. 끝.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서 있는 상태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해주셔도 돼요. 오른쪽 무릎 앞에 깍지를 껴 가슴 쪽으로 다리를 끌어안을게요. 아주 아주 가볍고 쉽게 엉덩이 근육을 늘려주세요. 다리 바꿔서 이번에 왼쪽 무릎 앞에 깍지 걸고 배꼽 쪽으로 허벅지를 끌어오세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오른 발등을 잡고 허벅지를 뒤쪽으로 보낸 상태에서 발뒤꿈치만 엉덩이로 지그시 당길게요. 그러면 내 앞벅지랑 골반의 앞쪽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요. 허리 쭉 펴고 내쉴 때마다 볼록 내밀어진 배도 집어넣으면서 폼롤러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무나무트 폼롤러 영상을 네, 참고해서 네, 허벅지 근육들을 폼롤러로 풀어주셔도 굉장히 좋아요. 운동하기 전에 폼롤러 해주시면 근막이 풀리면서 엉뚱한데 자극이 오지 않고 딱 써야 되는 근육을 쓸 수 있으니까요. 폼롤러도 많이 한번 해보세요. 자, 발 바꿔서 무릎이 반대쪽 다리보다 앞으로 튀어나가면 접히니까 스트레칭이 되지 않아요. 뒤로 무릎을 민 상태에서 손 힘으로만 뒤꿈치를 엉덩이에 갖다 붙일게요. 중심이 안 잡히시는 분은 벽이나 의자 같은 거 한 손으로 잡고 편하게 해주실게요.
이제 다리를 좌우로 넓게 벌려준 후에 발끝을 바깥쪽으로 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앉아 팔꿈치로 무릎을 쭉 좌우로 밀어낼게요. 양벅지가 구석구석 늘어날 수 있게 쭉쭉. 그대로 손끝 터치해서 엉덩이를 밀어내고요. 발끝은 11자 정면을 향하게 돌릴게요. 자, 오른다리를 잡아서 상체 오른다리 쪽, 다리 뒤쪽, 특히 오른쪽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괜찮으신 분은 점점 더 무게 중심을 발가락 앞쪽으로 이동시켜주세요. 좀 더 자극이 강해지게. 이번에 왼 다리를 잡고 왼 다리 뒷근육을 좀 더 늘릴게요. 발손 가운데 짚어서 상체를 최대한 숙일 수 있을 때까지 숙여 엉덩이를 천장으로 더 높게 치켜 올려주세요. 그대로 상체를 말아서 올라갈게요. 네, 다리 모아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체 버닝 운동들을 오늘도 4가지 동작 30초씩 하고 5초 휴식을 가지면서 짧고 빠르게 버닝시키는 동작을 해봤어요. 아주 체력이 좋으시거나 하체 힘이 좋으신 분들은 네, 타이머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더 긴 시간 동안 반복을 해주시면 더 운동이 많이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좋은 운동으로 만나볼게요. 안녕.